성주군 수륜면 어울림마당에서 2023년 성주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메뚜기 잡기, 고구마 캐기 등 주민이 키운 농산물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가래떡 길게 빼기 이벤트, 메기 잡기 등의 이색적인 농촌 대표 프로그램 등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빠가 여기에서 일하고 메기 뭐 잡기 한다 하길래 여기 와서 신나게 놀려고 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왔어요. 오늘 엄마 노래 부르는 거 구경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재밌게 놀다 가려고요. 아울러 지역 농축산물을 시식하고 판매하는 부스와 먹거리 체험 부스 등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앵무봉사단에서는 참외 키링과 참외 수세미, 참외 가방, 또 그 외에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판매하면 이렇게 부르유토끼 성금으로나 아니면 장학금으로도 나갑니다. 저희 별꽃장터는 성주군 지역의 이제 시장 활성화와 또 새로운 창업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 분야, 그리고 체험 분야, 그리고 가공 판매 분야 이렇게 총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셀러분들께서 이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템들을 많이 판매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메뚜기 축제와 연계해가지고 저희 별꽃장터가 운영되게 되었고 오늘 생각보다 많은 방문객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된 것 같습니다. 별꽃장터 화이팅! 성주군 관광과 이상훈 과장은 지역민의 직접 참여도를 높여 다 함께 즐기는 축제를 준비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메뚜기 축제가 앞으로도 지역의 유동인구를 늘리고 지역 관광을 선도하는 의미 있는 축제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